중국이 그 자신들이 만든 백신이 그 안전하다고 안전하다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사백신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백신이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이제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는 이제 죽을 사자죠.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이렇게 그 회수를 해서 이것을 이제 뭐 포르말린 같은 걸 처리하면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이러스를 죽여서 이렇게 접종을 했으니까 병은 안 일으키지 않냐. 이제 그래서 뭐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백신, 이런 백신은요, 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중화항체라는 걸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화항체가 만들어지면 이제 그 외부에서 병원체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 그것을 이제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이 이제 걸리게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병원체를 죽인 것, 이런 것을 이제 사백신 또는 뭐 불활화 백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불활화하는 과정에서 그 변형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포르말린이라는 게 단백질 구조를 좀 변형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효과가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자칫 이 불활화 과정이 실수로 제대로 안 되면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맞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물론 그 제조 공정이 뭐 이렇게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그런 업체에서 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뭐 하여튼 사백신은 그런 뜻입니다. 예. 그러면 그 교수님 말씀처럼 사백신이 있다면 생백신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있죠. 생백신은 뭔가요? 그 생백신은 살아있는 백신인데 예. 바이러스와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불활화하는 과정 중에서 단백질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것이 아니고 죽이지는 않고 살려두는데 병원성을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생백신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백신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백신 뭔지 아세요? 글쎄요. 우두입니다. 우두. 우두. 네. 우두가 뭐냐면은 이 천연두 바이러스에 대한 그 백신인데 이 백신이라는 말도 이제 소에서 왔거든요. 우두도 이제 소우자고요. 그래서 소에서 걸리는 이 천연두, 그죠? 그 천연두 걸린 소에서 분비된 뭐 고름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사람한테 접종을 하면 이게 이제 사람은 천연두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사한 이것 때문에 항체가 생겨가지고 이것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제 막아주는 것이죠. 바로 이제 이것이 생백신입니다. 살아있는 병원체가 이렇게 방어해주는 거. 이것은 이제 그 우두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서는 병원성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람의 병원성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이제 병원성을 떨어뜨려야 됩니다. 이제 그것을 이렇게 약독화라 그래요. 약독화. 독성을 약화시킨다. 그래서 이 약독화 처리 과정을 거치고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맞고 나면은 이제 뭐 몸살기가 있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네네.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심하게 올 수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효과는 더 탁월하다. 이제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런 생백신이나 사백신 이런 것들이 바로 전통적인 방식의 이제 백신이고 이제 오늘날은 분자 생물학 뭐 유전공학 이런 걸 이용한 첨단 이제 DNA 뭐 RNA 이런 백신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생백신의 그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사백신이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어쩌면 사백신이 더 안전할 수가 있겠어요? 안전하긴 한데 네. 효과가 이제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각기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병원체는 사백신을 이렇게 더 선호하고 또 어떤 병원체는 생백신을 선호하고 그래서 그 병원체마다 이제 좀 그 제조 방법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게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체는 이제 감염병을 회복하면서 기억을 해요. 면역학적인 기억을 해가지고 향후 병원체 침입에 대비할 수 있는 면역을 얻게 되는데 그러니까 꼭 병에 걸리지 않더라도 백신을 이용해서 면역을 이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백신은 두 가지 조건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일단 해당 병원체가 병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약화시키거나 변형시키거나 불활성화시키거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병원체가 들어와서 병원체를 공격하는 뭐 T세포 등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그 인체에는 무해하면서 그 외부에서 오는 새로운 병은 이겨낼 수 있는 그 맷집이 길러져야 되는데 근데 기존에 이제 뭐 생백신, 사백신하고 다른 이제 mRNA, 뭐 DNA 백신이라는 영역은 저도 이거를 좀 읽어보면서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옛날에는 가구를 집에 완성된 채로 뭐 이렇게 트럭을 싣고 왔다라면 이케아 같은 데서는 이렇게 부품을 다 이렇게 쪼개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집에서 조립해서 집 자기 방에다가 침대나 책상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넣지 않고 그 정보만 설계도만 가지고 와서 거기서 이렇게 그 집 구조에 맞게 세팅을 하는 게 이제 mRNA인 건데 그러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가 그 코로나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왕관 같아가지고 그게 호흡기에 붙으니까 코로나인데 그거 모양만 딱 갖다 놓으면 그 우리가 훈련을 하는 거죠. 소 한 마리가 다 필요하지 않고 소뿔만 딱 갖다 놓으면 아 우리가 아 이렇게 그 투우를 연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mRNA라고 하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항원 유전자를 RNA 형태에 주입해가지고 체내의 항원 단백질을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제조 기간이 짧고 신속하고 대량 생산이 가능해서 지금 우리가 보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본다 그러면 백신은 크게 전통적인 방식의 백신, 아까 말씀드린 생백신, 뭐 사백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 위험성, 뭐 효과 이런 게 이제 사실 굉장히 이게 안다는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효율성이 이제 낮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첨단 그 분자 생물학, 뭐 유전공학 이런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DNA 백신, 뭐 mRNA 백신 또는 이제 DNA를 핵 속에 어떻게 집어넣냐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이용한 뭐 바이러스 벡터 백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최첨단 기술 이 과학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서 나온 이러한 그 백신들은 사실은 안전성이라든지 효과 이런 것이 효과는 좀 더 두고 봐야 됩니다. 안전성에서는 이제 굉장히 유리한 면이 있다.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빨리 만들 수가 있고 돌연 변이가 나왔을 때 또 이제 신속하게 또 그게 맞는 맞춤형 백신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장점이 있는 거죠. 뭐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라는 말처럼 백신은 전문